남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이분을 보면 이렇게 외치고 싶어집니다. 천혜연군 윤계상 출연하는 작품. 이번에 어떤 얼굴을 보게 될까 너무나 기대가 되는 분이죠. 아, 디즈니 플러스 신작 드라마 키스 식스센스의 배우 윤계상 씨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하선 씨. 저희 보는 라디오 따고 있어요. 네, 네. 아, 보이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네. 야, 오늘 너무 마음이 뭔가 예전 생각도 나고. 맞아요. 기다려줬어요. 아, 너무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아름다움을 지키고 있지? 아,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 아니 10년 전에도 그대로시고 지금도 이렇게 그대로시면 정말 약간 뱀파이어 아니세요? 아니, 뱀파이어 같아요. 방부제 드시죠? 아유, 아닙니다. 아, 어떻게 이럴 아닙니다.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선 씨가 너무 착하셔서 지금 아니에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아, 진짜 화가 나요, 좀.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신지. 아, 너무 좀 화가 나더라고요, 오늘은 좀. 네,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네, 아우, 야, 신기하네요. 네, 아, 진짜. 어떡해. 지영님이 계상 오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어린이집 보낸 다음에 뛰어왔다고. 아, 요즘엔 또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팬들 분들도 이제 다 결혼하시고 애기도 다 있어서. 저 완전 팬이었어요. 제가 말씀은 부끄러워서 안 드렸지만 제가 GOD 때 엄청 팬이었거든요. 아유, 제가 그래도... 결혼하고 애도 있네요. 네. 네. 아유. 뭔가 이거 이상한 것 같아요. 네. 다시 과거로 돌려주세요. 나 지금 너무 지금 이상해서. 네. 아유. 하선이 그냥 하이킥 때 하선이. 네. 10년 전이었죠 벌써. 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진짜 아주 연기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근데 지금도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그대로 살아있지? 아유, 원래 저희가 좀 이렇게 일찍 늙어 오래가는 스타일 아닌가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너무너무. 아유, 네. 감사합니다. 8450님이 네. 윤계상이 혼자 왔니? 아, 아 네, 혼자 왔습니다. 언제 또 시투가 또 개봉을 해가지고. 아, 너무 보면서 어제 봤는데 그립더라고요. 장첸이. 아, 네, 너무 진짜요? 네, 너무 무섭고 진짜 너무 무섭고 너무 재밌게 봤어가지고 진짜 네, 2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는데 네, 어 네, 장첸이 그립긴 했어요. 아유, 저는 예. 제가 옆 앞에 있다고 이제. 아닙니다. 아, 진짜로 보면서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공사구삼님이 네. 네, 드디어 하이킥 박 선생님과 큰 윤 선생님의 만남이네요. 요즘 하이킥 다시 보고 있는데 이 점 너무 좋다고. 네. 네. 아 진짜 저는 하이킥 하선 씨 생각하면 그 농구장에서 네. 이게 제가 막 약올림에 막 화나갖고 막 그리고 저 김치로도 때리지 않으셨어요? 아 네. 김치 포기로 얼굴을 때리지 않으셨어요? 아, 네 맞아요. 극 중에서. 네. 진짜 너무 얄밉게 잘하시니까요.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오늘도 너무 나이가 안 드셔서 화가 나는데 그때도 정말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정말 화가 났었어요. 연기를 너무 네. 그냥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근데 하선 씨가 후반에 너무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갖고. 네, 너무 힘들었어요. 막, 아, 그때 너무 안쓰러워갖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본 게 하이킥은 아니에요. 시상식에서도 몇 번 뵙고 네. 그 뭐 제주도 화보관에 뭐 비행기 뭐 타기 직전에도 맞아요. 한번 뵙고 그러다가 진짜 특이한 데서 한번 만났죠. 그 연기자 협회에서 네. 그 건강검진을 시켜주는데 네, 아침 새벽에 진짜 깜짝 놀랐고 둘 다 맨 얼굴로 네, 가운 입고 네. 오빠 안녕하세요. 여기 아니, 너무 초췌해서 인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반갑긴 하고 그래서 아, 되게, 그런 몰골로 네, 네. 뭔가 마음이 되게 이상했던 기억이 네. 건강검진센터에서 네. 네, 속을 다 비운 상태에서 네. 보니까 아, 역시 건강관리를 잘하시는구나. 역시 자기관리가 철저하시구나. 그 생각을 또 했습니다. 아 너무 땀납니다. 네. 땀나. 아, 네. 아유 미정님이 네. 저희 아들이 하이킥 찐팬이라 보고 또 보더라고요. 그 옆에서 저도 같이 보는데 계상 씨가 자꾸 은근히 하선 씨 놀리는 게 너무 웃겨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지금도 아. 한 번씩 올라오더라고요. 네. 네, 이 명장면 저희 라디오 팀에서 준비했다고 하는데 아, 저도 부끄러워지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뭐 시킬 수 있다고 했죠. 뭐 시킬까? 롤리폴리 이거 해보세요. 오케이. 롤리폴리 롤리 롤리폴리 라비다비다비 아아
죽었어. 가위바위보 빠! 아! 무섭게 올라온 것 치고는 너무 싱겁게 끝났네요. 자, 이마 대시고. 분하다. 진짜 복수도 못하고. 아까 하선 씨는 대충 때리던데 이런 건 대충 하면 재미없죠. 아! 아, 너무 셌나요? 죄송해요. 하지만 게임은 이렇게 해야 재밌으니까. 아, 정말 못 듣겠네요. 네. 아, 네. 아니 근데 어떻게 목소리도 이렇게 그대로세요? 아, 진짜 너무 사기다. 사기캐, 사기캐. 아이, 무슨 소리 하시. 그만하세요. 네. 그만 사람들 진짜 다 이거 얼굴 다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 근데 네. 이때 진짜 너무 아팠어요. 진짜요? 네, 진짜 너무 아팠어요. 네. 진짜? 네. 어, 진짜 때렸나요? 약간 제가? 장난으로 진짜 때리셨어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그 표정이 막 그대로 나갔던. 되게 장난을 좋아하셔가지고 진짜 이런 것이 막 진짜 놀리시는 거예요. 아, 그게 너무 재밌었지만 되게 분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네, 하여튼 그때 하이킥 캐스팅 당시에 하선 씨가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되게 좋아했었어요. 오, 왜요? 제 상대 배우인 줄 알고. 아, 저도 근데, 저도. 아, 근데 지석이랑 네. 이렇게 엮어졌고, 네. 어, 아이씨, 뭐야. 많이 못 마주쳤죠. 네, 아쉬웠어요. 참 너무 아쉬웠어요. 네, 연기합도 되게 잘 맞았는데 뭔가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는 그런 캐릭터들이라 아, 조금 아쉬웠었어요. 맞아요. 네. 참. 또 이렇게 안 늙고 있으면 언젠가 한 번 또 뵐 수 있겠죠. 아, 정말 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네. 아, 너무 명절이네요. 네. 네. 너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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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랜만에 만나서 덕담을 네, 나누고 있고요. 네. 네. 원효정님이 아, 맞아요. 범죄도시 2 아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의리 있으셨어요. 진짜 관람 후기까지 영상으로 남겨주셨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의리 역시. 아, 근데 진짜 영화 잘 돼야 되잖아요. 한국 영화 너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도시 2는 뭔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뭐 지금 감독님은 우리 원의 주감독님이셨고 네. 그 분들이 고스란히 가서 이 탄을 만든 거니까 네.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컸고 또 보니까 막상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리고 후기를 안 남길 수가 없더라고요.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근데 원 찍으실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진짜. 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진짜로 뼈를 바르셨구나. 아, 이러면서 진짜 나 장치야 이런데 와 이러면서 봤어요. 아, 정말. 아, 아닙니다. 아, 그 풍산개 때 봤던 그 감동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네. 아닙니다. 8445님이 아, 뭐 인생작이 너무 많으시니까요. 영화 유체이탈자도 재밌게 봤다고. 코로나 시국에서도 정말 평 네. 너무 좋았죠. 아유. 홀로 1인 7역을 맡으셨는데 액션까지 다 다르게 소화를 하셨어요. 네. 괜찮으시냐고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다고. 근데 너무 멋졌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지금 넷플릭스에서 이제 다시 나오니까요. 네. 많이 봐주십시오. 또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키아누 리브스가 뭐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영화가 좋으니까 또 너무 잘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아, 뭔가 칭찬을 계속 네. 해주시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 오랜만에 뵈가지고 네. 네. 아, 근데 진심입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사구이오님이 개상오빠 SNS에 키스 식스센스 빨리 말하면 웃기다고 하셨는데 왜 웃긴 네. 거냐고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되냐고. 이게 뭐죠? 아, 아닙니다. 네. 아, 뭔지 대충 알 것 같은데 네. 네. SNS로 보는 걸로. 네. 키스 바로 내일이죠. 5월 네. 25일 수요일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OTT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줄거리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입술이 이제 신체에 닿으면 미래를 볼 수 있는 여자하고 오감이 굉장히 발달해서 남들보다 뭐 여러 가지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남자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환타지적인 요소가 되게 많고요. 오랜만에 좀 이렇게 달달한 예 조금 이렇게 로맨틱 코미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새. 맞아요. 예. 오히려 그래서 그런 장르의 아주 재밌는 드라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감이 과도하게 발달한 남자 차민우 역을 맡으셨어요. 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예민해서 그러니까 후각도 뭐 너무 예민하고 시각도 뭔가 저 뭐 1km 밑에 먼 거리도 볼 수 있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예민하지만 뭐 남들보다 뭔가 더 많이 더 감각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근데 마음씨는 좀 딱 따뜻한 뭐 그런 전형적인 남주 캐릭터. 네, 츤데레, 약간 츤데레, 츤데레 이런. 아, 근데 또 윤계상 씨 하면 또 네. 다르겠죠. 네. 아니 그냥 뭐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런 면을 좀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맨날 액션하고 뭐 장르물만 좀 요새 꾸준히 하다가 네. 좀 달달하고 좀 이렇게 포근한 좀 재밌는 그런 역할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저한테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예고편만 봐도 재밌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꽤 달달할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아닙니다. 네. 아이, 아니, 아니라고 얘기해도 안 되고 된다고 얘기해도 안 되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예술 씨도 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던데 서지혜 씨가 맡은 네, 역이죠? 서지혜, 서지혜 씨 역은 어떤 역이에요? 그냥 뭐 초능력을 갖고 태어난 아이인 것 같아요. 그냥 신체 입술이 닿으면 한 이틀 한 하루 이틀 시간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초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네, 되게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되게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네. 예고편을 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 그게 그 다음 날 얘기가 네. 궁금해지네요. 네. 윤계상의 실제 모습이 가장 많이 담긴 인물이 될 것이라고 인터뷰를 하셨던데 네. 어떤 부분이 비슷하신 거예요? 부드럽고 뭐 다정하고 이런 모습인가요? 제가 장난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 네.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얘기 때 진짜 하선 씨 머리를 이발을 이제 장난입니다 정말. 네. 네, 그렇게 그런 어떤 짓궂은 장난 그런 성격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녹여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차민우가 처음에는 초반에는 좀 까칠하고 좀 정형적인 어떤 좀 츤데레 같은 남자였는데 그 사이에 조금 제가 조금 재미나게 그냥 저런 장난을 많이 치는 사람이면 어떨까라는 좀 설정을 좀 넣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예전에 윤계상 같은데 모습도 팬분들은 좀, 또 네. 네. 그런 말입니다. 네. 윤진님이 오윤님이 정말 재밌게 봤던 웹툰이라고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하셨네요. 원작이 있었군요. 네 원작이 있어요. 네. 원작은 약간 순정만화 그림체가 되게 멋있고 이쁜. 아니 근데 전혀 제가 제일 죄송한 부분인 네. 것 같아요. 아, 왜 순정만화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무슨 어디 순정만 완전 순정만화죠. 포스터부터 저기 뭐 이나중 탁구부 같은 네. 사람인데 아 이 사람 죄송합니다. 네, 아, 네 아닙니다. 또 나름 이제 뽀샤시하게 우리 이제 감독님께서 많이 네, 후반 작업을 많이 애써주셔서 또 원작이 있으니까 또 탄탄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윤계상 씨의 신청곡입니다. 박효신의 숨이에요. 이 곡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네, 그냥 숨 좀 쉬라고. 아, 네, 숨 좀 쉽시다. 네. 저희. 네. 네.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배우 윤계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윤계상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수 치고 난리 났네요. 아무도 박수 안 치는데 아니요 작가님이 지쳤어요. 엄청 쳤어요. 네. 아 목소리 역시 무슨 소리 네. 아닙니다. 0113님이 회사에 계상오빠 같은 팀장님 있으면 좋겠다. 혼나도 좋을 것 같다고 혼나봐야지. 엄청 혼나요. 엄청 혼나실 건데 호미님이 네. 네. 계상 오빠 제가 중학교 때 너무 좋아했어서 침대에 누우면 천장에 윤계상 부인이라고 적어놨었다고. 아유 지금 너무 나이가 중학교생이면 서른 살. 제쯤. 네 그렇죠. 네. 30대 초반. 네. 네. 저희 때는 버디버디라는 메신저가 있었는데 제 버디버디 아이디가 그때 오렌지빛 윤계상이었어요. 네. 진짜요? 네.
진짜 저 G.O.D 팬이었어요? 천상천하 G.O.D라는 저 그것도 운영했어요. 클럽. 정말? 네.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지? 아니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네 그냥 부담되실까 봐 얘기 안 했었죠. 저 옛날에 전혀 몰랐는데 진짜? 아, 네, 그랬었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부담스러우실까 봐. 왜냐면 막 팬이 워낙 많으시니까 막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진짜. 진짜. 너무 얘기를 안 했죠. 도도 아니야. 되게 아유, 말수가 너무. 많이 없으신. 그때는 네. 좀 그랬었죠. 낮 좀 가리고 그래가지고. 네. 제 네. 되게 착했었어요. 아유 화장님. 아니에요. 아유. 네. 아무튼. 옛날 모습이 막 이게 옛날이 그리워. 아. 옛날 그렇게 그냥 그 MBC 스튜디오에서 그냥 같이 이렇게 얘기 이런 세트장에서 이런저런 얘기할 맞아요. 때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렇죠. 근데 많이 네. 못 부딪혀서 좀 아쉬웠었는데. 네, 그러니까. 네. 윤지님이 키스 식스센스 예고편을 살짝 봤는데 민우 성격 까칠까칠 엄청 예민한 회사 상사던데요 하셔서 저희가 또 예고편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다들 밤샌 거 아니죠? 열심히 만들었다고 그런 말 안 할 거잖아요, 그죠? 대학교 팀플 수준으로 일할 거면 학비들을 내고 다녀요. 네? 사직서들을 내세요. 이따위로 일할 거면. 우리 제우기의 최고 스펙이 참인데. 진짜 우리 팀장님 무서운 것만 빼면 다 완벽한데. 정말 마음에 들어? 세탁기 에어컨 광고 아니고 침대 광고 같아 보여? 오... 뭐예요? 그냥 너무... 이렇게 소리만 들려주시는 네, 거예요? 네. 라디오니까요. 오, 야 신기하다. 라디오 드라마 같은 그런 매력이 그러네. 있죠. 네. 8556님이 극 중에서 차민우가 선글라스랑 또 핸드폰을 쓰고 다니는데 이게 네. 계상님의 아이디어였다는데 사실이냐고. 네. 아, 네네. 거기서 이제 오감이 발달하는 사람이니까 네. 많이 들리고 많이 보인다는 게 너무 가끔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좀 쉬는 공간에 예민해지거나 그럴 때 쓰는 거 어떠냐. 근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역시. 뭘 역시예요. 역시 역시 너무 열심히 하셔. 그때는 아유, 연기 천재가 왜 나 옆에서 왜 나 그러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셨는데. 지금 뭐야, 박하선 씨는 연기 천재예요. 인생작이 몇 개신데. 아유, 네, 무슨 소리 하시는 화가 나네요 정말. 지금. 네. 민우를 연기하면서 실제로 또 오감에 예민해지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아, 이거 너무 재밌네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 적은 없는데. 아 그래? 네. 어디서 어디서 찾아오신 네, 거죠 우리 작가님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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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노력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예민해지려고 네. 그냥 많이 보인다는 생각을 많이 오. 했고 많이 들린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는 어디가 제일 예민하세요? 오감 중에? 코요 코. 코. 네. 후각이 MC 네. 예민하셨나? 아 맞아요. 그때 하이킥 때도 향수를 굉장히 좋은 걸 뿌리고 다니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맞아요. 하셨었어. 이렇게 오빠가 지나가 안 계시는데 계상 오빠 왔다 갔어. 맞아. 오 계상 오빠 향이 나네. 이 향기 되게 좋은데. 그래서 저희 여성 그때 출연자들이 다 계상 오빠 향수를 남자친구 생기면은 이걸 사줘야겠다고 너무 향기가 좋다고 네. 막 그런 얘기를 했었었어요. 그때 진짜 기억력이 진짜 네. 쩐다 쩔어. 저 기억력 되게 좋아. 불가땡 그 향수였는데. 네. 네. 맞아요. 대단하다. 물어보고 계상오빠한테 물어보고 아 이제 우리 남자친구 생기면 이거 다 뿌려주자 너무 좋다 말로. 십몇 년 전인데. 네, 10년 전. 야 대단하다 진짜. 살아있네. 살아있어. 만나니까 생각이 나네요. 다 까먹었었는데. 신기하네. 맞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이제 생각이 나요. 무슨 향수세요 이게? 맞아요. 너무 네. 향이 좋아가지고 네. 후각에 예민하시는 거. 미애님이 예전에 드라마 형수님은 19 재밌게 봤다고. 와 근데 이때 윤계상 씨랑 서지혜 씨가 남매로 나왔던 게 생각이 나는데 네, 친동생으로 나왔죠. 근데 이번은 러브라인이에요. 2004년에 네. 출연을 하셨군요 같이. 네. 세상에 너무 반가우셨겠어요. 너무 반갑고 너무 이번에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같이. 네, 제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네. 그때는 그랬구나. 예, 너무 컸더라고요. 네. 와 진짜. 네, 그랬던 기억이. 네. 4828님이 또 김지석 씨가 로맨스 라이벌로 나오시잖아요. 이필요 씨로 등장하는데 네. 다들 3771님도 그렇고 팀워크를 궁금해하세요. 인터뷰를 봤는데 팀워크가 너무 좋다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냥 다 선한 사람들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하선 씨처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아주 선한. 그러니까 하이킥 때처럼 네. 약간 편하게. 그냥 뭐 없었던 것 같아요. 오. 그냥 뭐 조심하는 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
예. 그러셨구나. 6783님이 유체이탈자 촬영 때 삭발하셔가지고 머리 기르는 중에 아 유체이탈자가 아니라 네. 그 제가 방금 작년에 찍은 크라임 퍼즐이라는 KT 드라마가 네네네네.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삭발을 했었거든요. 고하성 씨랑 나왔던 네네네. 아. 그때 이제 약간 촬영 기간이 좀 겹쳐서 네. 가발을 초반에 좀 썼습니다. 오 근데 티가 하나도 안 났어요. 네. 제발. 요즘 가발이 저는... 또 잘 나오더라고요. 너무 네, 잘 나와요. 너무 잘 나와서 헐리우드에서는 막 쓰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되게 불편하고. 아, 저는 지금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가발, 저 가발 같은데라는 느낌이 있으실까 봐. 요즘엔 뭐 기술이 좋아서. 네, 기술이 좋더라고요. 네, 진짜 좋더라고요. 네. 요즘 너무 신기해요. 네. 계상 씨가 나온다고 하니까 10대 팬들이 또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10대 팬들이요? 네. 그런 분들이 10대 팬들이 저를 어떻게 아시지? 16이 아마 하이킥도 계속 너튜브에 돌기도 하고 뭐 그거 아니더라도 뭐 너무 많죠. 10대 팬지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요? 네. 왜 그러시지? 신기하죠. 네, 어린 친구들이 신기해. 알아보면 감사하고 신기하다. 네. 저는 네. 진짜 제 조카들이 있는데 네. 진짜 제가 가수인지 몰라요. 오, 네, 배우인지만 아는 네네네.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노래 이쯤에서 또 한 곡 들어야 하는군요. 선우정아님의 도망가자. 도망가고 싶으신가요? 네, 도망가고 싶어서. 나 여기서 지금. 네, 너무 오글거려서. 네,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네. 너랑 양성호님이 괴상님 감성 어쩔 정한님이 발라드 음악 좋아하시나 봐요. 네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하이킥 때도 그때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부르시는데 왜 또 안 시킬 거예요. 아니 너무 또. 잘하셔가지고 진짜 시큰탑이 있어. 안 시킵니다. 네. 은홍님 그 향수가 뭘까요? 제 신랑도 뿌리면 괴상이 오빠처럼 될 수 있냐고. 옛날 향수라서 있을까요 지금? 없을 거예요. 네, 없어요. 없을 아마 거예요. 단종된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저도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너무 네. 샛별님이 계상님 혹시 그거 아나요? G.O.D 입덕 멤버가 계상님이라고 합니다. 요즘 G.O.D 입덕 멤버가 왜요? 말모이를 본 10대들이 너튜브에 윤계상님 검색을 해서 육아일기 보게 되고 그러면서 알게 된다고 하네요. 진짜요? 대박. 어떻게? 역시. 되게 특이한. 네. 참 잘 찾아봐요 요즘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그 공존 이제 살아있는 뭔가 이렇게 존재하는. 맞아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네.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왜? 신기하다. 7939님이 계상님은 언젠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같다고. 맞아요. 인터뷰나 직접 얘기를 해보면 항상 그러신 것 같은데 요즘 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뭐냐고. 이 드라마를 촬영할 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세상에. 네. 그냥 가끔 이제 배우로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좋기도 하면서 예전의 어떤 모습도 그리워하면서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작품을 선택할 때 뭐 하선 씨도 그렇겠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감성을 딱 표현하는 어떤 시나리오를 발견했을 때 딱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죠. 네. 그럴 때. 그때 그러니까 뭐 키스도 그런 것 같아요. 키스 식센스도 한참 그때의 윤계상 좀 젊었을 때 윤계상 좀 그거를 좀 보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선물처럼 좀 드리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 로맨스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계속 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무슨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6679님이 요즘 빠져있는 취미 있으면 또 얘기를 해달라고. 쉴 때 뭐 하시냐고. 요즘 한 달도 안 됐는데 골프를 다시 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많이들 치시죠. 너무 좋아서. 많이 치시고
스크린 골프? 어,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 치세요? 같기도 하고. 아니 저는 못 치고 있는데 아이가 어려서 네. 아이 좀 키우면 치고 싶어요. 네. 너무 같이 치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많이들 치러 다니시더라고요. 네. 치셔가지고. 네. 네. 아 이거는 혹시 질문을 드려도 될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2030님이 GOD 완전체 공연 계획은 없으시냐고. 아 너무 좋았다고. 네. 저도 너무 좋았거든요. 아주 뭐 사실 되게 많은 지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오 네. 세상에 잘 물었다. 그래서 네. 그 코로나 이슈죠. 사실 중요한 네. 건 뭐 어떻게 할까를 진짜 멤버들끼리 심도 있게 오. 고민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네. 기대되네요. 네. 아. 저도 좀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뭐 너무 오랫동안 안 했으니까. 오. 네.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잘 물어봤다. 네. 네. 정민님이 윤계상 씨의 연기 스펙트럼이 참 좋더라고요. 과찬입니다. 아 죽여주는 여자 소수의견 풍산계 저는 골든 슬럼버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어,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임팩트가 너무 와 진짜. 아유. 그러니까 나쁜 놈인가 착한 사람인가 아유. 막 이렇게 하면서 어 진짜 아유. 너무 멋있었어요. 아유 무슨 소리 하시네. 오. 야. 우리 하선이가 멋있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유 아닙니다 진짜 네 와 아, 장첸 같은 악역에 한 번 더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 없냐고 아 근데 너무 잘하셔서 네 아니 뭐 이거 말고도 늘 뭐 또 인생캐 또 인생 작품 또 나오시겠죠 아 너무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진짜 네. 뭐 너무 하고 싶죠 네 그 뭐 네 기회만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악역도 다른 악역도. 4837님이 윤계월 아버님 요즘 인별그램 사진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좋다고 일상이 편안해 보인다고 댓글도 다 보시냐고. 어 댓글을 보는데요. 가끔 보는데 어 진짜 해외 팬들 분들이 맞아. 좀 많이 생겨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지? 되게 궁금해 하고 있고. 네 저는.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인스타 그게 예, SNS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이, 또 재미를 또 찾으셨군요. 네. 어 저희는 또 광고 듣고 마지막 인사 나눌게요. 어, 벌써 네, 한 시간이라 네. 어, 네. 네. 어,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0444님이 가지 마요. 아 오늘 진짜 시간 짧다. 30분이라도 저 했으면 좋겠다고. 앞으로 또 인생작도 많이 갖고 오실 거니까요. 네. 아 그럼요. 네. 아 인생작은 아니어도. 아유. 네. 아유 그냥 계속 인생작이시던데. 네. 네 벌써. 야 역시.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네. 오픈하는 우리 키스 식스센스 기대하고 계실 팬분들에게 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냥 뭐 오랜만에 달달한 정말. 재밌게 아무 생각 없이 즐기실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아유, 오늘 너무 진짜 너무 반가웠습니다. 진짜. 아 너무너무 좋고 진짜 자주 나오고 싶네요. 아유, 이게 뭔가 왔어요. 안정감이 드네요. 그러니까 편하네요. 그죠? 네, 이게 얘기. 뭔가 되게 틀린 것 같아요. 역시 한번. 같이 호흡을 맞춘 그리고 너무 그리웠던 사람이니까.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대박 대박. 네. 아 네. 작품으로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네. 지금까지 우리 배우 윤계상 씨와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아, 너무 좋죠. 윤계상 네. 씨의 추천곡입니다. G.O.D. 네. 길이에요. 네.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 진짜 네. 너무 좋죠. 네. 네. 우리 이 곡 들으면서 5월 26일 목요일 신의 초대석은 배우 이정은 씨와 함께하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이각.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너무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클로징 네. 멘트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예.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에러, 에러, 에러.